정말 놀랍습니다. 이 점도 놀랍습니다. 이것도 놀랍습니다.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. 검찰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, 세평,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사찰 문건을 공개까지 했습니다.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습니다.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다 지금 파악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특정 재판부,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겁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습니다.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것도 놀랍습니다. 민간인인 변호사와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, 세평,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. 더더욱이나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이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이 재판부의 이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로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.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왔던 잘못들이 검찰 개혁을 불렀습니다. 그런데도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이 여느 행정부처와는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책무 때문입니다.